이제 그림 한번 그려보려고 선풍기 쓰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화랑 아크릴 물감이 있는데 저는 아크릴 물감이 좋아요. 왜냐면 유화는 너무 오래 걸려서 굳는데 색감이 좀 진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끝나면 뚜껑 여기다 물감 펴서 재활용 해가지고 예쁘게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전 그림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냥 항상 학원 다니면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오지게 하고 형들에서 오지게 하고 와가지고 뭐 배운 거 없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뭘 그릴까나 뭘 그릴까나 뭘 그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물감을 꺼내놓고 스티커가 있어요. 붓도 꺼내야지. 그리고 붓하면 또 이제 팔레트도 있어야 되고 물감통도 있어야 되고 물통도 있어야 되고 하겠죠. 물통이나 이런 것도 좀 보여올 때 일단 정리할 거 하고 물감이고 물통은 얘로 하면 되겠다. 아직 안 버렸어요. 이걸로 물통 해서 그림을 그려봅시다. 물감인데 요즘은 다이소니까 3,000원짜리 네, 하나씩 없어서 흰색이랑 파랑이랑 섞고 파랑도 따로 해줄 거예요. 보통 진한 색부터 위에 와야겠죠? 점점 하얗게 옅어지는 색깔을 표현하고 싶어서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전 마테가 없어요. 이게 굳어서 붓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물에 젖혀서 이렇게 당황스럽네. 이거 풀어서 하늘하늘해요. 손도 젖혀줄게요. 되겠죠? 잘 된다. 마스킹 테이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마테가 없습니다. 일단 하늘 풍경을 그려주기 위해서 쭉 그려줄게요. 한 손으로 그리니까 뭔가 더 힘들어 보이지만 마테 없이 일직선으로 그려보기. 마테가 있으면 편한데 사오고 그랬어. 얼마 하지도 않네. 일단 진한 색으로 먼저 하늘을 그려주고 물도 좀 섞어주고요. 저는 그림도 안 배웠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그렇네요. 미술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화딱지가 날 것 같은데 그냥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일단은 이렇게 물도 묻히고 물감도 써서 영암을 넣어줍니다. 하늘하늘하게 뭔가 일직선이 아닌 느낌이라 덜 예쁘겠는데 어쩔 수 없다. 되게 진하게 잘 닿는 것 같아. 위에도 좀 진하게 바르고 되게 시끄러운 게 선풍기 속에 되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다음에 흰 색깔을 써줄게요. 흰 색깔은 몽글몽글하게 약간 구름 느낌처럼 튀어나온 느낌으로 하늘색 만들게 살살살 섞어줘서 경계선을 좀 만들어줄게요. 자연스럽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흰색깔 물감으로 위에랑 섞이도록 해서 뭔가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유화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본 적은 있으나 제대로 제어로 그려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뭔가 허접한 느낌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뭔가 예술가 느낌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하늘색 섞을 상관 없겠지? 그래서 꽁꽁이 발라주고 경계선은 자연스럽게 흰색도 좀 더 해서 너무 옅어가지고 진하게 자연스럽게 피셔나오게 해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갈 겁니다. 물을 닦고 이번엔 하늘색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섞기 얼만큼 섞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하늘 이렇게 덜 섞인 느낌 마블링 느낌으로 밑에도 칠해줍니다. 뭔가 예쁜 하늘이 완성이 되는 느낌이죠. 아니면 지금 자연스럽게 모양도
봐줄게요. 이거 동그라미. 선풍기 소리 때문에 시끄럽죠? 근데 더워서 어쩔 수 없어. 여름여름에 더워 죽겠어요, 지금. 그리고 또 이제 석석. 쉽게 쉽게 해줍니다. 하늘색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파랑을 좀 더 많이 섞을게요. 이게 더럽다. 하늘색으로 만들어주죠. 바다 느낌 난다. 그래서 저렇게 마블링이 있네요. 쭉쭉. 너무 하늘색만 있는 느낌은 덧칠덧칠해요.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그라데이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 자연스럽게 해주고 튀어나와서 자꾸 그 마태가 없어서 슬픈 여자. 여기 색깔 좀 진하게 채워주고 계속 반대죠. 사실 점점 귀찮아지고 있는 건 안 비밀인데 어쩔 수 없습니다. 네가 선택한 게 악으로 깡으로 버텨라 룰을 넣고 쭉쭉쭉쭉 그려줍니다. 물감이 뭔가 모자랄 것 같은 느낌인데 괜찮아요. 거의 다 써봤는데 아직 많이 물감은 많이 남아있다. 물감은 아직 많이 남았다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모네모한 그림을 그렸고요. 이제는 달빛 바다를 그리고 싶어요. 뭔 뜬금없는 나는 풍탄기 같은 소리냐. 우드 있는 보라색 강을 만들고 싶어요. 여기도 자연스럽게 사선으로 이렇게 경계선을 좀 없애줄게요. 너무 부자연스러워가지고. 조금 자연스럽다. 그런 거. 칠해주고, 물을 끼웠어. 좀 더 진한 색깔로. 얘도 진한 색깔이니까. 옆에도 이렇게 살살살살 칠해서.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었어. 뭔가 잘수록 더 부자연스러워지는데? 아니야. 그냥 테두리 없이 칠하잖아. 아유, 귀찮아. 마트 없으니까 불편해 죽겠어요. 그냥 칠합시다. 진한 색으로 자연스럽게 칠해줍니다. 근데 뭔가 얘가 더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자기 합리화. 사실 자기 합리화예요, 여러분. 무시하시고. 바탕 없는 게 더 예쁜 것 같긴 한데. 어쩔 수 없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트도 없고 뭔가 작품 느낌 내고 싶어서 위에를 안 채웠더니 안 되겠어. 불편해. 눈도 칠해서 한 번에 쭉쭉쭉 밝은 색으로. 근데 뭔가 테두리가 여기 빨리 마른 편이라 테두리는 밝고 안에는 까매서 좀 진해서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기분 탓인가? 확실히 물이 있어야 돼요, 물감은. 물감이 물이 없으니까 너무 불편해. 잘 안 칠해져. 니 때생 본들 보면은 열받아서 흐라불라서 쓰러지는 영상. 아니 여기 물감을 이렇게 칠한다고? 아니 여기서 이렇게 망친다고? 약간 이런 느낌? 몰라. 내 그림 내가 살 거야. 나 진한 색깔로 덮어주고 싶어요. 너무 연해서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미 굳어버렸어. 그래도 일단 바다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싶어. 약간 더 짜야겠다. 아닌가? 아니야, 이 상태로 놔둘까? 아, 모르겠어. 미대생분들 도와주세요. 저는 그림 초보랍니다. 이렇게 하고. 아니 옆에를 꽃김을 채워야겠다. 그냥 물로다가 세척을 해보고 밑에는 이제 바다를 좀 그려줄게요. 물감 넣는 거다. 이렇게 좀 닦아내고 보라색 금청색이네. 보라색이 아니라 금청색으로 보라색 만들었어야겠다. 보라색 파랑을 섞은 보라가 된대요. 그럼 파랑 빨강 섞어서 보라로 만들겠습니다. 물감이 있으니까 빨간만 넣으면 되겠네요. 물감 아끼고.
아이돌로가 아니라 양이 많이 없어서 섞어서 씩씩씩 때려주고 보라를 만들어주고 밑으로 보라되고 메타몬 만들어주느라고 저는 스스로 보라되고 만들어주고 그런 스스로 메타몬 같은 보라되고 되었네요. 시나리오라도 만들고 싶어요. 그 자리에서 밑에도 칠해줘야 돼. 어두운 보라색, 뭔가 바다 느낌이 안 나는데 바다를 만들고 싶었지만 뭔가 엄청 어두침침한 바다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오르슬라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망한 것 같은데 벌써부터 진짜 뭔가 오르슬라 나올 것 같은 바다 아닌가요? 이 정도로 바다를 만들고 싶었어 나는. 근데 이게 뭐야, 갈수록 망해가. 혹시 그림 그리는 사람들 인내가 필요해. 나는 그런 인내가 없어. 한손으로 그리자 그런가? 일단 그러면 제이부터 칠해주고. 아, 다리 지났어요. 어떡해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제 다리가 풀리게 도와줘. 다리 아파. 다리가 이 지났어. 도와줘.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엔 너무나 부족한 실력. 난 선물도 해주고 싶었어. 아, 날파리 저리가. 그럴 수 없었다는. 이렇게 허접한 그림에 선물을 줄 수 없다는. 뭔가 말투가 메이플스토리 퀘스트 받는 MC 같은데? 너무 잡혀서 오디오가 비지 않네요. 물을 수채화처럼 막 섞어주고 자꾸 잘 안 돼, 이게. 빨리 굳어가지고. 한쪽을 다 칠했어요. 조금씩 칠해야 되겠네, 이렇게. 이거 반대쪽도 똑같이 칠해줍시다. 반대쪽도. 나 꽃을 그리려 했는데 꽃도 안 되겠다. 보니까 너무 어두침침해가지고 꽃이 있을 분위기가 아니야. 파랑이 좀 더 섞여서 요즘 좀 더 덜 진한 느낌인가? 뭘로 섞였더니 그렇게 잘 묻지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연해졌나 봐. 시간 색깔이 연한 바다가 되어 물이 많아서 그런가? 빨간파랑 색깔 짜서 색깔 맞춰줄게. 짠! 아파크 쉽게 쉽게 아직 올감이 많이 남아있지만 뭔가 색깔이 안 진해서 그렇게 진한 색깔. 아까는 진한 색이라 마음에 안 든다던 이제는 진한 색을 쓰겠습니다. 엄마 색깔이 안 맞아 그런데 왼쪽이랑 오른쪽이 축축축축 발리는 느낌이 장난이 아닌데 제법 잘 발리는데 이 녀석. 핸드폰 충전기 뭐야. 이때가 쭉쭉 발라줍시다. 물감이 아깝습니다. 아크릴을 하면 그래도 좋은데 덧칠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망하면 덧칠을 못하면 너무 힘들거든. 상태에서 요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색깔을 연하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연하게 가운데를 엄청 연하게 파란색처럼 물만 거의 묻혀서 자연스럽게 경계를 넣어서 일직선도 못 맞춰서 라테가 없으니까 라테 서브셔도 없지만 왠지 테이프가 있으면 잘 맞을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묻혀서 가운데를 조금 연하게 만들어줄 테니 이렇게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해야 되나 싶어. 물판도 좀 묻혀서 여기 경계 사이는 동글동글 펴발라주고 사이도 부족한 부분 칠해주고. 약간 파랑파랑이 되게 가운데 진하게 그라데이션도 맞춰서 놓고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물로 다 쪼끄쪼 해서 가운데로 말끔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밝은 색깔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인어공주 바다 마냥 너무 어두침침해가지고 밝은 색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색을 좀 바꿔야겠어요. 팔레트에 안 짜고 여기 다 짰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이제? 아닌데.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뭐였더라?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나머지를 섞어서 축축 해줄게요. 완전 낙서가 되어가고 있어. 바다 느낌을 내고 싶었네. 난 그런 느낌 낼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고 여러분한테 우겨. 나는 나름의 바다를 만들었다. 난 어이가 없네. 야, 수야. 조금 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니면 말고. 색깔 섞어. 쉐키. 말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여기다가 이제 뜬거 위에 물감 칠해서 옛날에 속고기 만들다 실패한 거 그리고 보라색 다시 붙여서 또 위에다 덮었어. 자연스럽게. 덧칠. 아크릴 물감의 좋은 점. 덧칠할 수 있다. 단점. 덧칠해도 막할 수 있다. 아까보단 나은 것 같긴 한데 아닌가? 기분 탓인가? 근데 진한 색깔을 넣어줘서 자연스러운 색 강조하고 싶었어요. 이러면 좀 바다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아닌 말고. 아니면 미안해 내가. 아, 초딩도 나보단 잘 그리겠는걸? 넌 진짜. 그쵸.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니까 조금만 봐주세요. 이렇게 해서 좀 그림을 그렸고 다음에 위에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색깔도 하늘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아. 너무 허접해. 그쵸? 달도 좀 그려보자. 노란 달, 하얀 달. 달은 노란, 어차피 우리가 구름이 하얀색이니까 노랑으로 해야지. 샛노란 색깔은 너무 별로인가? 진한 색깔로 할까? 황달보다 노란 달이 나오니까. 노란 달로 해줄게, 그냥. 물감은 어차피 고르니까. 아이고, 이거 새 거를 안 뜯었네. 뜯어야지. 물감이 입술에 묻지 않게 이빨 물감이 안 되시면 손가락으로 뜯어줍시다. 이렇게 물었죠. 뜯은 요즘 물감도 나는 놔둘 수 없지. 아깝다고. 여기다 버리자. 어차피 써야 돼. 노란색도 짜고요. 달도 좀 만들어주고. 바닥이 너무 더럽죠? 작업하는 사람은. 양이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물감도 짜서 노란 달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붓을 너무 못 써서 달을 못 만들어. 자갈자갈 오래오래. 달이 너무 두꺼우나. 이것을 달이라고 그리기로 했다. 왜냐면 내가 달을 못 그리기 때문에. 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겨. 역시 다리 너무. 우겨. 좀 더 많이 찍어서 이 모양대로 하면 되겠지? 다리 너무 큰가 쓸데없이? 아니야. 예쁘다고 우기면 우겨. 얘 예쁘잖아. 다리잖아. 얘 예쁘잖아. 손가락으로 우는데. 물로 닦아.
너 망치고 있어. 뭔가 망하고 있는 필이 느껴지는 거. 필이 그래요, 필이. 얘가 하얀 게 아니라 노란 빛이라고 느껴. 이씨, 물감 많이 찍자. 왠지 내가 어차피 망친 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은 거, 더 망할 것 같은 걸 억지로라도 자리라고 만들게 우기면 되지 않을까? 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휴지를 갖고 와도 닦아야 될 것 같은데. 휴지는요? 어딨어? 닦을 거. 네, 보세요. 최대한 물기를 없애고 다시 그렸습니다. 노란기는 그 제가 구름에 문대서 그런 걸 어쩔 수 없어요. 양해 좀 해주세요. 발이 너무 두껍네요. 그냥 초승달 알고, 보름달로 알고 그랬네. 대충 달이라고 우겨. 뭐 실패한 것 같습니다만 대충 달이라고 우겨줍시다. 어쩔 수 없어. 느낌만 내면 되지. 나는 만족스럽다고 자가 체면을 하면 됩니다. 또 뭐를 그리면 될까? 일단 물을 타서 물기 좀 짜내고 노란색 물감 이대로 버리긴 아까운데, 그쵸? 근데 물감 아깝다고 막 쓰면 그림은 또 망해서 또 괜히 아깝잖아. 낭비돼. 여기만 노란으로 할까? 위에만? 위에를 너무 경계선 있게 해가지고 아니면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인데 너무 애매한데? 그냥 하자. 저절로 보내는 거야. 모르겠어.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아, 배 아파. 근데 갑자기 노랑을 섞으니까 예술가의 느낌이 뿜뿜. 웬 개꿀. 자기 합리화에 뿐이야. 그냥 우겨. 우와, 몰라 몰라. 너 왜 이렇게 그렸어. 나도 몰라. 갈수록 명맛이 되어가고 있고. 근데 이렇게 했는데 완성된 게 예쁘면 좀 황당하겠는데. 난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 오단빛이라서 약간 액체 괴물 같다가 같기도 하고 예쁘진 않은 것 같은데. 밑에는 바다 느낌인데 노랑을 칠해 보이니까 이게 대체 무슨 그림인가 싶기도 해요. 근데 경계선이 잘 나타나서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역시 보는 뭐만 보인다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계속 노랑 노랑 칠해. 빨강 빨강 파랑 파랑 노랑 노랑. 색깔은 역시 이런에 빼는 거지. 아, 배 아파. 갑자기 그때가 아파요, 여러분. 그림 그리다 그때 아픈 사람 본 사람. 편집단 역시. 그냥 들어온 것도 다 나가고 라인 치고 다 나간다. 근데 뭔가 테두리 뒤늦게 그려서 겹쳐진 느낌이긴 한데. 그림의 바다가 조각돼서 예뻐지는 것 같기도 한 착각이 들어서 나름의 만족을 해줍니다. 약간 꾸준했는데 노랑을 치우니까 산뜻하긴 하네. 역시 노랑이 사람 색깔을 살려줘. 아닌 말고 바다가 흰색? 아씨 애매해. 몰라. 그냥 테두리를 노랗게 칠해줬어요. 물감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었어. 물감은 다 써야 해. 낭비하면 안 된다고. 어머님께서 그러셨어. 이거 단박하시 패드리. 이렇게 그려졌고요. 물을 안 쓰지. 됐어. 물이 필요하긴 필요하다. 너무 안 돼. 마음이 또 뭘 그릴까?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배가 죽겠어. 저는 대충 그림도. 흰색 많이 섞긴 해야 되겠다. 느낌 있네. 쌀이라 금방 말랐어요. 하얀 물감을 짜줬고요. 붓도 좀 짜내고. 군데군데 흰 색깔을 뭉게뭉게 칠해줄게요. 자연스러운 파도가 지듯이. 자연스럽지 않지만 자연스럽다고 우깁시다. 뭘 표현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지렁인가요? 일직선인 것도 망쳐버렸네요. 노란 것도 망해버렸고요. 근데 뭔가 킹밖에 그리고 있는데 아까보다 낫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물로다가 물을 묻혀서
근데 초발 다시 반복학습 이 색깔로 엮어줄게요. 흰색이 있어서 색깔이 조금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 모르겠어. 너한테 왜 칠한 거야? 이러고 테두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이럴 건 왜 칠한 거죠? 사실 제가 흰 색깔로 파도 이렇게 내는 법을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흰 색깔 조금 남겨놓고 칠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무식한 방법이네요. 됐고 옆에 노랑은 대체 왜 칠한 걸까? 이럴 거면 모르겠어요. 전개선을 남겨주고 여기 위에 흰 색깔도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워주고 싶어요. 불규칙하잖아요, 구름이. 그래서 불규칙한 구름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림을 그린 적이 많이 없어서 이것조차 잘 그리지 못해요. 진짜. 헤어지는 구름으로 구름은 한 순간에 끝나지 않아. 이렇게 약간 불규칙하게 모양이 듬성듬성 덮여있잖아요. 아닌 말고 와 문제는 느낌 이상해. 뭔가 신나게 재밌는데 이상해. 오. 지금 이렇게 구름을 그리고 여기 좀 튀어나와. 여기도 뭉게뭉게 구름을 그려주면 여기도 구름이 저기도 구름이 맞춘 구름이 가가가해 하는 느낌으로 그려줍시다. 벌써 망한 것 같은데 예술의 세계는 정말 어렵고 힘든 거. 저는 저희 뭘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영혼의 흐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와 천상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내 뇌는 천상? 내 손은 똥손. 바다에 닿아버리는 구름까지 완벽해. 정말 거지 같군요. 계속 반대쪽도 구름을 그려줍니다. 구름이 정말 많네요. 구름이 참 많은 바다인가 봐요. 이거 ASMR로 듣는 분들 없겠죠? 있으면 대박이라고 하고 싶어. 이렇게 시끄러운 선풍기 소리 앞에서 대단하신 거예요? 당신은 난이도 잠들기에 1등을 하실 겁니다. 아닌 말. 물도 섞어서 파랑색도 갖고 와가지고 구름 주변에도 자연스럽게 노란색 대체 왜 칠했냐 나도 모른다. 사이사이에 진한 보라색깔도 섞어서 하늘색과 경계를 무너뜨려버려. 내가 더 진해. 밑에 갈수록 더 진한 색깔이 나는 게 정상이라 그랬어. 아니면 말고 위에는 너무 하는 느낌이 안 나는데. 야 구름도 망했으니까 그냥 덮어버리자. 좀 더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역시나 아님 말고였다. 그리고 위에도 색깔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색깔을 칠해주자. 좀 더 진한 색으로 아예 덮어버려. 어두운 바람에 바람이 어두운 바람이 라라라라라. 그리고 다리 망가졌어. 괜찮아. 다른 색으로 덮어주자. 됐고 아까보다 왜 나은 것 같지 근데? 할수록 망해야 되는 느낌인데? 필이 그래요. 필이 흰색에 점점점점점점 은하루처럼 반짝반짝하게 점점을 찍어줍니다. 구름에 있던 걸 반짝반짝 아무렇게나 찍어줍니다. 그러면 막장 흰색이 돼버렸지요. 이 상태에서 비우듯이 툭툭툭툭툭툭 비우듯이 툭툭툭툭툭툭. 야 몰라 나도 까르르 까르르 망했다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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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까르르 까르르. 급발진 해준 다음에 다시 진한 색으로 덮어주면 좀 더 별같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불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랄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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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럴듯하지?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것 같기도 한. 그럴듯하네요. 정말인지 모르겠어. 옆에 누구랑 대체 왜 칠한 건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래도 약간 노란빛이 있어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네. 흰색 침투. 이름만 있으면 뭔가 어색하다고. 그래서 흰색에 침투해 버렸어. 물기를 묻혀서 자연스럽게 슉슉슉슉 그려주면 흰색 경계도 무너뜨려주면 나는 그림을 그린다. 야, 야, 됐어. 다음에 뭔가 이제 연인 같은 어울리는 환상을 만들어 주고 싶은 걸. 경계선을 칠하고 까만색이었어. 까만색 다 섞으면 까만색 나오는 거. 아, 똥색이구나. 그럼 여기다 이제 뭘 그리면 좋을까요? 옷이 노랗게 노리끼리 하지 않은데 플래시 비쳤더니 노리끼리 해서요. 와, 뭐 그리지? 옷을 그리면 이상하잖아. 백조? 백조나 그릴까? 아이씨 모르겠어. 런인을 그리고 싶은데 난 그림을 못 그린단 말이야. 최대한 안지 그림을 못 그림. 어이. 아니 바다에 있을 법한 게 뭐 있을까요? 파도 이런 거 말고 또 뭐 있지 않을까? 너무 모르겠어. 일단 풍경화를 그린 느낌이긴 한데 애매해서 모르겠어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분홍색을 그려줄까? 나한테 분홍이 없는데 분홍 어떻게 하지? 빨강이랑 흰색이야. 그럼 분홍이 돼버려. 내가 보기엔 바다도 꽤 괜찮은데 여기다가 빨강해서 흰색이랑 섞은 다음에 분홍빛으로 약간 물 그려주자. 너무 바다만 있어서 모르겠어. 난 팔레트 따위 쓰지 않아. 쿨기한 걸 넣기 때문이야. 우와 너무 많이 잤어. 젠장. 섞어주자. 마르기 전에 석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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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석.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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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해. 너의 바다는 핑크 핑크해. 너의 바다는 핑크해. 분홍색이 있어. 정말로 바람만 있는데 아니 분홍빛이야. 근데 색깔이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래서 위로 벼 바르고 있어. 완전 망한 것 같은데 아닌가 얘들아. 그렇지 않니? 나 분홍빛으로 해드려요. 분홍 분홍 노을로 우겨보아요. 위에는 파랑인데 밑에는 왜 분홍일까요? 몰라요. 그냥 우겨보세요. 분홍으로 했어요. 자연스럽네요 이 상태에서. 다시 물로 가져가도 닦아내고요. 닦아낸 다음 다시 파랑과 섞어줘서 이 파랑으로 덕지덕지 위에 펴 발라주면 분홍이 섞여서 뭔가 좀 더 이상한 색깔이 나와요. 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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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홍 파랑 바람이 바람이. 네, 너무 밝은 색인데 파란 분홍이 분홍빛이 이렇게 물들어요. 자연스럽지 못한 분홍 파랑이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좀 더 진한 파랑을 위에다 덮어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는 나의 생각. 이제는 그림의 생각이 없다. 머릿속이 멍해진다. 마치 나의 마음처럼 막장이 되어가고 있는 구체. 정말 막장이다.
물감 새로 짜자. 어쩔 수 없다. 이번엔 분청으로. 파랑 말고 분청. 뚜껑도 안 땄네. 빨로 가면 물감이 다 묻어. 안 되는데. 몰라. 나 입술에 물감 묻었어. 나 맛없어. 유한 물감, 아니 아크릴 물감 유독 아니에요? 입술에 다 묻었어. 왜? 나 닥치네. 일단 군청색으로 덮어줍시다. 혓바닥에 묻으니까 맛이 쓰고 이상해. 한 손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 사실 영상을 끄면 되는데 동영상을 끄고 싶진 않았어요. 여러분과 소통해야 되잖아요. 라는 핑계. 사실 귀찮았다고 한다. 이게 여러분을 보고 싶기도 했어요. 아무 말 막말. 진심 반. 그냥 하는 말 반. 맛없어. 손에 다 물었어. 좀 더 진하게 위에 덮어줄게요. 유하니까 그래도 잘 섞이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밑에도 그냥 칠해주자. 분홍빛, 어차피 분홍빛 도는데 굳이 티 안 내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자연스러운 구름을 만들고 싶었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칠해주자. 파란색 덕지덕지. 분홍을 너무 많이 섞었나? 다시 한 번 더 덕지덕지. 분청색으로 덕지덕지 해줄게요. 분홍이 너무 많아서 파랑이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덕지덕지 펴발펴발 해주면 밑에는 너무 보라색 같은 분홍빛 하늘인데 위에는 너무 파랑인데 또 색깔이 안 맞아요. 물로 씻은 다음에 분홍기를 좀 덜어내고 해야 될 것 같아. 분홍기를 좀 덜어내고 분청을 짜서 듬성듬성 진하게 발라줘. 뜬금없는 말이라 제가 홍보하는 게 아니고 옛날 노래 중에 백지영님 노래 좋아해요. 홍보 아니에요. 그럼 광고 받을 능력이 안 돼요. 인기가 없어. 연물통, 연물통. 대충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울리는 색을 찾은 것 같습니다. 마블 마블링 남겨두고 이 색상 자연스럽게 위에도 칠해주고 보라색으로 덮어주고 노랑 부분도 덮어주자. 물감 삭혀서 흘러지 않겠지? 그럴 리 없겠죠. 건강염려증 없어서 괜찮을 것 같아.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구름이 너무 이상해서 모양을 좀 바꿔보려고. 뭔가 실제 구름이도 있을 법한 느낌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렇진 않은 듯. 여기 사이가 너무 간격이 좁아. 그 구름이 슬쩍이 커가지고 또 이 정도면 있을 법하지 않을까요? 그럼 따로따로? 괜찮을 것 같아. 그럼 이 작아도 되지. 얘는 늘어나고 이럴 거면 그냥 위에다 막 펴발펴발하는 아트를 할걸. 플루이드 아트처럼 다리 모양이 너무 안 보여.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한 것 같은데 애매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괜히 물감만 묻고 입술을 다 묻고. 허벅지 다 묻었네. 물감 칠하면 안 좋은 점. 허벅지 다 묻었네. 뚜껑 어디 있는지 안 보이면 하루 좀 찾아야 돼. 이 상태로 좀 말려줘. 선풍기 젤이 이렇게 캐주얼을 좀 더 칠했어요. 역시 노란 게 없는 게 낫다. 얘는 왜 이렇게 이제 보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 잘라내자. 여기 너무 흰 색깔이 막 모여있어. 더치 더치
약간 미술저기를 만들고 싶은 뭔지 모르게 되어버렸어. 물감 칠해서 람서이 흔들기. 이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구름이 되지 않을까? 몰라. 보라 빛으로 울들어라. 하늘이야. 몰라, 이제. 고추마늘을 튀겼더니 이렇게 약간 예술적인 느낌? 물을 튀기긴 했는데, 맛이 점점 이렇게 흰색만 남겨주고, 남은 흰색으로는 구름처럼, 꽃잎처럼 표현하고, 밑에는 이제는 대충 흰색으로 덮어주고. 나름 느낌 있지 않나요? 아니 말고. 망한 거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나. 역시 자기야 뭐 예쁘네. 흰색이 있어야 예뻐. 역시 뭐냐 그림. 엉망진창 똥이라 피카소가 피카소님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서 욕을 할 것 같아. 이게 무슨 그림이냐 도대체. 아크릴 물감을 낭비하지 마라. 못날 것 같은 느낌? 완전 캐슬라 세라이. 저도 내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무슨 색깔을 아끼지 않고 희생된 나의 손가락. 하늘색도 칠하면 이쁠 텐데. 몰라, 이 상태에 놔둬줘. 더 이상 그릴 게 없어요. 그림 대초나 그리잖아. 그냥 저는 딱히 이쁘게 그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동물을 그리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험한 바다에 백조가 살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약간 지금 플래시터처럼 다 까맣게 노랗게 보이고 바닥도 너무 더러워 보이고. 우리끼리 모르겠어. 대충 이렇게 해서 그림이 완성이 되긴 했으면 예쁜가요? 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 아, 참아요. 캔버스 이젤이 아니 생각났어. 캔버스. 아까워. 내 그림이 캔버스가 아깝다. 감성 느낌 만들고 싶은데 감성이 아니라 저질 느낌이 돼버렸어. 전 이제 다 치우고 오겠습니다. 뚜껑 찾아가지고 뚜껑 찾았어. 물감 뚜껑 닫고. 네, 이거를 물감에 바니쉬 칠해서 색감을 좀 높이면 예쁘지 않을까? 나는 자기 합류. 물도 좀 버리고 올게요. 누런 다 마른 거. 왜 괜찮죠? 은근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바니쉬를 발라서 색감을 좀 진하게 만들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쁜데 나중에. 아니 바니쉬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서 그냥 찾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청소한다고 따로 빼놨더라고요. 그래서 가져와서 열심히 바르는데 처발처발 많이 발라가지고 그냥 쭉쭉 밀어 내려오면 될 것 같아. 뭔가 색감이 어둡어둡해서 쭉 내려와. 근데 여기 뭔가 이젤에 뭐가 묻었어. 아 캔버스 무조건 이젤이라 그래. 머리카락으로 표현을 이게 많이 펴가면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지. 바니쉬 아깝잖아 그냥 버리게. 그쵸. 물도 같이 묻어있는 붓이라서 좀 말려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벌써부터 반짝반짝하죠. 유화물감처럼 밑에도. 진짜 바니쉬가 솔직히 사기야. 내가 봤을 때 그림도 그렇고 도장이 만든 것도 그렇고. 한번 흡발흡발해서 꼼꼼하게 발라줘요. 그러면 색깔이 조금 더 진하게 나온답니다. 색감을 뚜껑만 한 번만 더 덧칠. 두 번만 더 덧칠해줄게요. 아, 한 번만 덧칠해 놓은 거 아쉬워서. 진한 색감을 원할 때 바니쉬 한 번 더. 쭉쭉쭉 위에까지 꼼꼼하게 발라주고요. 체어볼 스티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젖어서 자꾸 혀 찢어질 것 같아. 불쌍한 좀비 배우. 이 상태로 이제 선풍기 말려줍니다. 급결 따라 조금 발랐으니까 물로 한번 헹궈서 씻어준 다음에
보관할게요. 그것도 씻어줘야 돼. 안 그러면 굳어서 좀 그래요. 나중에 힘쓰기 힘들어. 벽에 걸었는데 좀 일찍이 좋네. 그대로 걸어야 되는데 구동십자도 옛날에 엄청 많이 해놓은 거 다 떨어져서 아쉬운데 그런 것도 벽에 걸어놓으면 예쁘거든요. 나의 노동이 한순간에 헛수고가 되어버렸어. 그리고 아이씨 떨어졌어. 벽걸이까지. 예. 있는 걸로 돌자. 괜찮겠지? 그럼 어쨌거나 저쨌거나 항상 밑에 분홍색 보여. 정면으로 보고 싶은데 이렇게 지금 완성했습니다. 나름 이뻐요. 아니면